슬슬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나기를 위한 첫 번째 관문, 역시 에어컨 준비겠죠? 그런데 에어컨 설치하려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에어컨 설치에도 고물가가 덮쳤다는 소문, 물가 중개석에서 알아봅시다. 에어컨 좀 설치하고 싶은데 혹시 얼마나 될까요, 비용이? 설치 비용은 거기서 다 똑같아요. 한 30만 원 잡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2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입니다. 현재 수원은 23도 정도의 날씨인데요. 저는 벌써 지난주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35만 원 정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집 에어컨 설치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큰 방에 벽걸이형 에어컨, 그리고 거실에 큰 에어컨 총 25만 원에 설치했습니다.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설치 현장으로 가서 비용에 대해 더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이맘때는 어때요? 좀 바쁜 편이에요? 아, 지금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비수기 때 하면은 탄력 있게 견적을 넣어요. 너무 비싸면 또 공임이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취소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성수기 되면은 제 가격 다 받죠.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면 조금 더 공임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사를 겨울이나 봄에 했어도 에어컨 설치를 미룰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견적은 얼마가 나왔나요? 7만 6천 원. 총 7만 6천 원이 청구가 될 것 같아요. 뭐라? 성수기인데도 7만 6천 원이라뇨?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제품 구입하실 때 대부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치비가 포함돼서 판매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하고 실외기, 배관이 주어져요. 에어컨 신규 구매 시 에어컨 가격에는 일정 길이의 배관값과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7만 6천 원이라는 가격이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에어컨을 이전해서 설치할 경우 배관값도 설치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본 설치비용 얼마일까요? L사나 S사의 기본 설치비용이 보통 한 26, 7만 원 정도 하고요. 배관값이 뭐 메타당 뭐 18,000원, 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항목별 설치 가격표를 보면 동배관의 1m 가격은 21,000원 정도입니다. 기본 설치 비용에는 약 8m의 배관이 제공되는데 이 가격만 해도 16만 원이 넘는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배관이잖아요. 배관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2, 3년 전에는 이런 내역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관값에 포함되었던 것들이 개별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배관값은 이전이랑 비슷해요.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배관값을 올리면 이제 반발이 되게 크니까 전기선이라든지 다른 추가되는 부분들을 요금만 시킨 것 같아요. 동배관의 주 원료는 구리죠. 이 구리값이 톤당 만 달러가 넘으면서 연일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그 상승 원인은 뭘까요? 중국은 전 세계 구리 전광의 생산량을 많게는 50에서 한 70%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19개 구리 제련 업체들 대표들이 모여서 5 내지 10% 정도를 감축하는 결의를 했어요. 가격 상승의 투기성,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재료 값은 올랐고 성수기도 이미 시작된 상황. 그렇다면 현명하게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고객님들은 이게 다 동파이프인지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데서 단가 차이가 좀 나는데 그걸 다 알려주고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기사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만 동관이에요. 실제로 피복을 벗겨보면 동배관과 알루미늄 배관이 구분돼서 보입니다. 동하고 알루미늄하고 한 35%에서 40%까지 이렇게 차이가 스탠드 기준으로 알루미늄 15,000원, 동파이프는 21,000원이요. 가격 차이가 꽤 나지만 비싼 만큼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튼튼한 걸로 따지면 동배관이 더 튼튼하겠죠, 구리가. 실외기에 연결된 배관은 야외이다 보니 부식과 파손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동배관이 내구성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동배관 선택이 답일까요? 자주 이사를 가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배관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랫동안 거주하실 거다 그러면 동백원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해주시면 좀 이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가격표가 가전 브랜드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다만 개인 업체로 선정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좀 알아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설치비의 내역이 뭐 사용하는 자재나 제공되는 배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실제 방문하는 출장비 정도만으로 기본 설치비라고 얘기를 하는 업체도 있어요. 개인 업체는 기본 설치비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기본 설치비만 따지지 말고 집집마다 필요한 조건에 맞춰서 총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요.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여름나기 준비 두 번째, 바로 에어컨 청소입니다. 청소 업체도 지금이 한창 바빠질 시기라는데 그만큼 가격도 오르게 될까요? 청소기라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거고, 한 겨울에 했다든지 봄에 했다면 지금 뭐 한 15만 원이 한 10만 원, 9만 원,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 비용도 성수기엔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직접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제 이런 거 사셔가지고 벽걸이도 있고 스탠드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흡입구 쪽이 청소를 해주는 흡입구 쪽에. 스탠드형 에어컨이라면 뒤편에 흡입구가 있습니다. 팔을 집어넣어 세정제를 뿌려주면 되는데요. 벽걸이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를 빼면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여기 필터를 청소를 한 후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한 만큼 효과도 좋아야 할 텐데요. 냉방 효율이 한 10%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전기 요금이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청소값이라도 아껴봐야겠네요. 자,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성수기 비용을 피할 순 없더라도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이상 물가 중개석이었습니다.